현대에너지솔루션의 대안주로 두 분이 주신 종목입니다. 일단은 태양광을 포함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 분이 주셨고요. 올해 고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세를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한 분이 유진테크 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중에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아까 우리 길건우 연구원님이 먼저 운을 띄워주신 종목이 뭐죠? 네, 그겁니다. 네. 네. 소개시켜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주석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네. 이쪽에 장비는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 증착 장비 쪽에 강점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ALD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 정도 지위를 한 11%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대형 디스플레이 옥사이드 TFT 장비 같은 경우는 또 점유율 한 40% 이쪽도 1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느 정도 견조한 시장 지위를 그대로 끌고 간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SK 하닉스 쪽에서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는데 해외 고객사도 마찬가지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화권 쪽이 없던 게 늘어나면서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60%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보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던 변화가 이 주석 엔지니어링의 재평가를 했던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수주가 잘 되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는 삼박자가 맞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게다가 앞서 유럽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유럽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수주 잔고 중에서 유럽 쪽에 고객사가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키우겠다라는 쪽인데 1분기 실적을 보다 보니까 매출이 1000억대 한 40%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0% 이상 증가한 300억대가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이 기준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시총이 1조 원대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도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더 남았다라는 쪽으로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주 기대가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 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길건우 연구원님의 유진테크 좀 볼까요?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 하려 그랬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네. 저는 유진테크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유진테크도 실적 같은 경우 굉장히 좋습니다. 뭐 1분기 매출액이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25억 정도 나왔는데 네. 분기 최고치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조금 흐름이 안 좋긴 했는데 올해부터는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 때 매출을 보니까 SK하이닉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낸드 공정에 들어가는 미니 배치 장비가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작년 대비하면 조금 매출의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때 사실은 원래 삼성 아까 저희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뭐 평택 공장 라인에 대한 장비 수주 기대감이 사실은 있었는데 조금 3분기 이후로 미뤄지는 감은 있어서 2분기 때는 조금 적지 않을까. 하지만 네. 2분기 이후에는 3분기, 4분기에는 꾸준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가 한번 가고 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된 투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주들도 조금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한 1,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작년 대비하면 거의 64% 정도 오른 네.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SK 향도 좋지만 삼성전자 낸드 쪽에 이제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비메모리향 아까 얘기했던 P3 라인 쪽도 하반기부터는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면서 사실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유진테크도 이제 증착 장비를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DDR5랑 그다음에 미사화 공정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증착 장비 사용이 꾸준히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환경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길건우 연구원님 유진테크를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좀 이제 실적이 잘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이어가 볼까요? 유진테크의 가격 전략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실적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주가가 조금 올라오다가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 때문에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뭐 방한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저는 상승 흐름은 그래도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목표가는 한 47,000원. 네, 손절선 한 41,000원 정도로 짧게 대응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47,000원 정도 목표가 제안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주성 엔지니어링도 알려주시죠. 네, 올해 횡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시장의 안정보다는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따라서 매수가 22,000원대 접근한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 있는 한 28,000원대 정도까지 설정을 해봤고요. 손절가는 2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슈가 있으면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이것의 대안주로 두 분이 유진테크와 주성 엔지니어링 제안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길건우 연구원은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뭐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네. 그래도 2600선 밑에서는 견인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 달러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눈에 띄는데 만약에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서 통화 스와프까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환율의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워낙 강세.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엔 긍정적일 것이다. 뭐 지금 다 물렸는데 그래도 힘내서 또 사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반등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보고 있고요. 길건우 연구원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슈는 사실은 조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도 흐름이 괜찮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통화 스와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랑 동맹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철광 관세 관련된 것들을 우리나라만 좀 협약이 안 됐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조금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철광주들도 사실은 좋은 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살펴봐야 하는 시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아마 눈치 보기를 하겠고 오후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반도체나 철강이나 아니면 또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이슈들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도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길건우 연구원께서 오늘 저희랑 또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계속 함께 하셔가지고 김민수 대표님을 곤란하게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길건우 연구원님 네. 다음에 또 시간이 네. 되시면 꼭 네. 알려주시고 다음 출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